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한 인물 준비했고요. 네. 정보부터 제공할게요. 네. 1970년 9월 5일. 상대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기 이분이 어떤 얘기가 딱 나오냐면 여잔데 멋지다. 남자 성격이에요. 남자 성품이고 그리고 이게 나와. 소년 소녀 가장처럼 있잖아. 어릴 때부터 아마 일을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돈벌이를 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했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지금. 이분이 굉장히 의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에도 강하고요. 이 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 그거를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의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까칠하고 옆에 누가 오는 것도 내 몸에 손 약하게 대는 것도 싫어할 만큼 까시 같은 면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요 좀 어떻게 느껴져요? 왜 하나 예를 들면 왕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요. 내 위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나의 발전, 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분이 사업을 하셔도 굉장히 잘할 뿐이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끊고 맺음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그렇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금전의 재물의 운도 굉장히 좋고요. 남자의 성향이 가져서 이분은 문서를 쥐고 있어도 지금 두세 개, 세네 개씩 쥐고 있어야 되는 분이고 앞으로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예와 금전의 운들은 굉장히 평탄하다. 괜찮다. 늘 그 자리다. 같은 자리다. 사람들의 평판도 굉장히 좋아요. 크게 구설이 있거나 내가 크게 남한테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굉장히 조금 반듯한 분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장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20대, 30대 때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간 때문에. 금전도 많이 나갔을 거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을 거고 근데 4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잡았고요. 내가 스스로 나만의 세상, 내 월드 이런 거를 이룩하신 여자분 같은 진짜로 좀 사업가의 성향이 좀 강한 분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굉장히 좋네요. 운 자체가 내년에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되면은 외국 타국으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이름나고 그 다음에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들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생이 좀 외로운 팔자야. 그래서 만약에 20대나 이렇게 30대 때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면 평생이 혼자여야 되는 운도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현재 아직 미혼이에요. 아직 미혼이에요? 네. 아마 결혼하시기는 본인이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다른 거거든요.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기운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해요. 바깥으로 활동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내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목표를 딱 달성을 해. 만약에 다이어트다 그게 반드시 해내고 말아요. 내가 무슨 안 그러면 내가 저거를 꼭 사야 된다 물건을 그러면 그거 반드시 사내는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기적인 성향도 여자니까 남자가 봤을 때는 아 저 여자 너무 조금 부담스럽고 세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출철하신 분이에요. 웬만한 남자들은 솔직히 못 덤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주변인들도요 이리저리 막 다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내가 딱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딱 해야 되는 것들만 잘하고 구설타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괜찮은데? 너무나 괜찮은데요 이분? 앞으로도 계속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 올해하고 내년에 사이에서 이렇게 축하받을 일 있어요. 이렇게 축하받을 일. 뭔가에 축하받을 일. 모르겠어요. 뭐가 축하받을 일 있대요. 이렇게 막 꽃다발도 보이고
축하받을래. 이런 게 있대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배우이거든요. 배우예요, 이분? 어, 그래요? 누구예요, 이분? 배우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내가 요즘에 빠져있잖아. 아, 그 신호? 나 빠져있잖아. 어쩜 그렇게 멋있으신지. 진짜. 아, 이게 김혜수 자주예요? 아, 그렇구나. 올해 상 받겠네요. 근데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내년에는 이 슈루비 인기가 많은 건지 중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수출돼가지고 이분 내년에 더 바빠져요. 많이 바빠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년에는 더 얼굴 볼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슈루브로 인해서 굉장한 인기도 같이 끌어요. 근데 구설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구설 따라오는데 다 막을 수 있는 구설이야. 걱정 안 하셔도 돼. 크게 막 날 건 없어. 괜찮아. 근데 너 외롭겠다. 결혼 운이 안 들었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